생각해보세요. 개는 약 3만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제게 라일리는 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개들이 사람과 정착한 순간 이래 우리는 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인간과 개는 서로 얼마나 가깝고 이 길고 행복한 관계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1. 친해져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야생 늑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해요. 유명한 구절은 사실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물론 남녀 모두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개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늑대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몇몇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늑대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듀크 대학의 미국 과학자인 브라이언 헤어 박사와 바네사 우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운 것은 늑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을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으로 살펴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인류는 단지 힘이 가장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와 우리 주변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친절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인간의 타고난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이걸 더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순간 늑대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늑대는 인간의 적이었는데 인간은 정말 만만치 않은 적이었죠. 늑대들은 인간을 너무 많이 괴롭히면 자신들의 생존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늑대들이 애초에 인간과 친해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처음에 사람들은 늑대들의 순한 행동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늑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지만 나중에 이 순한 늑대들이 유용한 데다가 귀엽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긴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로 최초의 개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죠. 정말 멋지죠? 전 정말 이 주장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털복숭이 친구들과 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의미니까요. 2. 개는 개별적 IQ를 갖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간이 지능을 가진 유일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믿음은 그저 과거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돌고래가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우리는 침팬지, 앵무새, 까마귀, 그리고 문어가 얼마나 잘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뛰어난 동물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개들이죠. 모든 개 주인은 자신의 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개의 지능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처럼요. 런던 경제대학에서 새롭게 개발된 개를 위한 IQ 테스트는 개의 지능이 품종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개마다 절대적으로 개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스트는 사람의 IQ 테스트와 같이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개가 얼마나 빨리 음식이나 간식의 근원지를 찾아내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잘 숨겨져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음식 공급원이 양적인 면에서 더 나은지를 알아내는 개의 기술과 전반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스처를 이해하는 개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특히 음식이 숨겨져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제스처입니다. 와, 제가 이제 IQ 테스트에서 개와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라일리가 절 이기면 정말 재밌겠죠? 3. 똑똑한 개가 더 오래 삽니다. 개는 전반적으로 인간의 문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개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개는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의 IQ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바로 그 연구는 아마도 더 대단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개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통계 조사 결과 IQ가 높은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경우는 이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들은 나쁜 습관도 없고 사료 배급량을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연구하기 훨씬 더 나은 대상이죠. 또 하나는 개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듦에 따라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이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된다면 개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4. 개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 인간과 더 유사합니다. 사실 개는 인간의 아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유일한 종입니다. 만약 침팬지에게 물체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침팬지는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들은 보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과 비슷한 물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개를 위해 여러 개의 물건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는 그 물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정한 소리를 가진 새롭고 낯선 물건의 이름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침팬지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침팬지는 진화 계보상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죠. 게다가 개들이 보여주는 기술은 인간만의 독특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전에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만 관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개의 능력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개들은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맞도록 적응이 되었는데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비슷해진 것이죠. 5. 개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잠을 못 이룹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여러 번 스스로에게 괜한 걱정하지 말자,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내야 할 세금, 요란하게 느껴지는 벽에 걸린 시계소리,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상상일 뿐일까요?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적어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약 30%의 사람들이 가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왕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개들도 불면증을 겪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의 집단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축적된 개의 경험은 밤동안의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불쌍한 강아지는 길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괜찮다면 부드럽고 푸른 풀밭을 달리고 통통한 토끼를 쫓는 달콤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라일리는 잠을 잘 때 가끔 네 발을 모두 움직이기도 하고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모두를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개들을 더 친절하게 대해서 개들이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6. 개와 인간은 비슷한 미생물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생물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정글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정글은 아니지만 우리의 내부는 모든 종류의 유기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항균성 비누를 급하게 찾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위한 숙주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 없이는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은 정서적 균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세포보다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미생물로 넘쳐납니다. DNA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미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는 미생물군이라고 불립니다. 유럽 분자생물연구소와 레슬레 리서치는 인간과 개의 식습관 변화가 어떻게 미생물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사성이 강합니다. 이전에 식이요법 연구에 유력한 후보였던 돼지와 쥐보다 유사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만약 개를 위한 더 나은 식단을 개발한다면 어떤 음식이 우리 건강에도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과학과 순전히 자료일 뿐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이야말로 개와의 유대감을 결속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강아지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했는지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강아지와 공유하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려면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